오, 네, 와우. 아, 안녕하세요. 방구석 꼼지락 대회의 사회를 맡은 부달조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시청자 참여 컨텐츠를 기획해보았는데요. 부달조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방구석에서 뭘 하면서 꼬부닥꼬부닥 하면서 놀까?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우선 보내신 분 차로우님. 언니! 안녕하세요. 시험이 끝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3입니다. 한가로이 주말을 보내던 중으로 비누를 조각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도안 없지만 무작정 고양이를 만들어봤습니다. 하찮은 고양이입니다. 아 이거 진짜 이 퀄리티가 제가 딱 시청자분들한테 원하는 퀄리티예요. 진짜 너무 귀여워. 아 이렇게 약간 서툴게 여기 홈페이고 아, 여기 찍어서 후배지 하는 그 후빈 모양도 나와있고 여기 긁어낸 느낌도 나고 이게 너무 귀여워. 되게 고양이 얼굴 면적은 큰데 눈, 코, 입이 가운데 몰려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시도를 해봤다는 게 저한테도 느껴지네요. 네, 차로우님 잘 봤습니다. 이렇게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. 우선 보내신 분 정한혜님. 제가 고3인데요. 맞아요. 바로 내일이 수능이죠. 좋아요. 한혜님이 깎으신 지우개 조각 한번 볼게요. 오. 근데 도일아 눈 어디 갔어? 눈 없을 수 있지. 요즘 대세는 눈이 아예 없거나 눈이 맹고처럼 작은 게 트렌드야. 알죠? 네, 정하느님.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, 셋째는 건강이라는 거. 정하느님 잘 봤어요. 그 다음 가빈7881님. 안녕하세요. 올해 고3입니다. 오케이. 수능을 준비하며 받았던 스트레스를 부달조님의 비누조각 키트 덕분에 풀 수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. 오, 오케이. 뭐야? 오구잖아요. 개귀여워 눈. 그리고 방금 사진 찍으려다가 놓쳐서 깨진 손도 넣어봤어요. 힙하죠? 아 손이 깨진 손을 넣어보는 게 힙한 건가요? 러브 앤 피스 이상입니다. 아 러브 앤 피스 오케이. 뭐야 깨진 건데 그냥 러브 앤 피스라고 하는 거예요? 오케이 얼렁뚱땅 좋고. 이게 오리너구리를 쓰다듬고 있는 손인 거군요. 근데 오리너구리 되게 잘 깎으셨는데? 제가 잘 깎았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게 비례가 되게 심플하잖아요. 선이 얼마 없잖아요. 묘사하는데 막 머리카락 있는 것도 아니고 입술이나 콧구멍이라던가 귀라던가 그런 묘사를 하지 않고 되게 최소한의 점, 선, 면 이용해서 오리너구리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런 단순한 캐릭터가 왠지 지금 가비님이 깎은 비누 느낌이랑 되게 잘 맞는다. 엄청 섬세하기보다는 단순한 덩어리가 잘 어울린다. 그리고 심지어 손까지 만들어서 쓰다듬어줬다. 오케이. 아 근데 고양이 너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목탁 같아요. 어디 절에 놓여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네, 가비님 영상 잘 봤습니다. Love and peace. 다음 분, YS. 집에 있던 조각돌 중금칼이 없어서 세모칼로 깎아서 아 그런 거군요.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분이시구나. 그렇군요. YS님이 깎으신 비누 한번 볼게요. 무슨 고양이한테서 면봉 느낌이 나요. 뭐지? 약간 캣텔벨처럼 생겼는데?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? 딱 들어가지고 스윙해야 될 것 같아. 아 근데 이게 세모칼로 깎았다고 하셨는데 매끄럽다 표면이. 거의 물로 조각한 수준인데 이 정도면? 아 요 발꼬락 너무 귀엽고 애초에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. 미니언도 있고 말랑이도 있고 오리도 있어 이 집. 잘 봤습니다 YS님. 자 다음 분. 마침 얼마 전에 부달조님의 영상을 보고 해보고 싶어서 살 빠진 미피를 만들어봤어요. 45살 아줌마의 쪼물쪼물 미피를 보내봅니다. 유키. 한번 볼게요. 이걸로 깎으신 거예요? 대박. 이거 그 호주머니칼 아니에요? 이거 막 와인 따개도 있고 병 따개도 있고 병뚜껑 따개도 있고 호신용 칼도 있고 손톱깎이도 있고 맞는 칼 귀이개도 있나? 아 진짜 맞는 칼인데?
그리고 역시 빨간색 유성매지. 아, 여기 있는 미피를 보고 이 미피를 깎으신 거구나. 커피 한 잔씩 마셔가면서 대박. 영상도 보내주셔서 한번 볼게요. 미피 모델 두고 조각도 앞면에 스케치 넣어주고 그리고 칼로 칵칵칵칵칵칵. 아, 확실히 칼로 깎으면 확실히 이렇게 비누 짜잘한 가루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. 거의 뭐 사포 수준이신데? 형태 자체는 그렇게 이제 덩어리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마감을 엄청 꼼꼼하게 하셨네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통했는데 미피가 뼈 미피 느낌이 나요. 이렇게 귀도 파주고 그렇게 표면 마감까지 해주면 완성! 영상 잘 봤어요? 다음 분 정성아님. 저 이분 알고 있어요. 제가 인스타 할 때 봐주시는 분이시거든요. 비록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지만 미술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는데 부다이초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. 네, 정성아님 거 한번 볼게요. 저는 이 사진을 먼저 알고 있었는데요. 왜냐하면 이분이 조각들을 이게 시도를 하시고 완성본을 예쁘게 찍으셔서 저를 인스타 태그를 달아주신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분을 기억하는데 이것도 도전을 하신 티가 나죠. 심지어 나보다 고증을 더했어. 왜냐하면 저는 이 재고 랜턴을 깎아볼 줄 몰라서 여기를 뻥 뚫어서 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이렇게 조각을 내서 나중에 덮기까지 했다. 그래서 안쪽에 촛불을 넣으면 잘 보일 수 있다. 호박도 저랑 비슷한 거 쓰셨는데? 되게 국산용 개 딱딱한 호박 이런 느낌? 이 칼로 열심히 후빈 거 봐. 도전을, 와우! 이건 영상 한번 볼게요. 아, 영상 처음 보는데. 안녕하세요. 정성환입니다. 오늘은 비누 조각을 한번. 아니, 근데 이거 이미 한번 꺼내서 그려봐 놓고서는 무슨 처음 꺼내는 것 마냥 얘기를 하냐고. 꿀팁인데요? 이렇게 자로 잡는 거? 헐.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와, 조심해. 이거 되게 떨린다. 남이 하는 거 보니까. 이제 칼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? 아, 벌써 다 잘랐어. 오케이. 진도가 빠른데? 아, 진짜 개귀엽다, 이거. 유튜브 껌나무 아니야, 이거. 끝! 정상아님 잘 봤어요. 네, 저는 이거 성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초록색 비누 어디서 나신 거예요? 저 너무 탐나거든요? 그러니까 전보 비누인데 아 마르셀 전보 비누구나? 오케이 오케이 알았음. 마르셀 전보 비누 초록색 입력했고 아무튼 성아님 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다음 분. 심유진님. 저도 예고라서 학교 과제로 한 과제물이지만 점점점 물음표. 이 작품 고대들은 저희 집 고형들이에요. 왜 다들 고향이 있어? 나만 없어. 여러분, 저는 참고로 올해 초부터 고양이 알러지가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고양이를 만질 때마다 딱 5분씩 만지고 한 1시간 쿨타임을 가져야 돼요. 부럽습니다, 유진님. 한번 볼게요, 유진님 거. 비누 조각. 주제. 고양이의 모습. 아, 스케치 진짜 귀엽네. 고양이 식빵 자세. 우리 집 고양이 몽이의 최애 자세. 몽이야. 아랫니빨 너무 바보 같다. 약간 반쯤 말린 고추 아니냐며. 아, 진짜 귀엽다. 옹이 요거 인절미 왜 콩가루 이렇게 묻어있고. 아, 그리고 약간 둘이 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누가 눈만 이렇게 쓱 양념 묻혀놓은 것처럼? 그렇게 생겼네? 그리고 뽕주 뒤에 뭐 묻어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코는 핑크색이고 아무튼 옹이랑 몽이 이 자세를 이렇게 그리셨다고 합니다. 반쯤 말린 고추 자세. 아 진짜 아이 뭐야 이 땅콩. 아이 포인트 제대로 살리셨네. 양쪽 뺨 덩어리에 턱 토실토실한 거예요.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. 고양이 볼 때마다 최대한 만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. 약간 동그란 쉐입으로 깎아주셨네. 이게 몽이의 요 식빵 자세인 거고 이게 옹이의 말린 고추 자세인데 왜 세워져 있죠 이분? 아니 힘들어하는 할아버지 같아. 다리는 통닭인데 얼굴 묘사가 진짜 기깔난다. 이거 눈 완전 하찮게 두부 칼집 내버리고 나름 요 여기 이렇게 뿅
있는 부분을 뿅 살렸다. 디테일 고증을 넣었다. 아무튼 잘 봤습니다. 심유진님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. 자, 그럼 여기까지 방구석 꼼지락 대회 1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사실 이 방구석 꼼지락 대회 그냥 별거 아니라 아! 한번 해볼까? 했는데 45분이나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.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다 넘어갈 수 없잖아요. 당연히 다 리액션 해드렸는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지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